안녕하십니까.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도시농과의 한승원입니다. 식물을 좋아는 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식물과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식물을 좋아하신다면 식물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만져보시고 어떤 식물들이 왜 죽었는지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고 식물들이 잘살수 있는 환경은 우리도 잘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잘 키우고 또 하나의 식물을 키우고 그 옆에 다른 식물에 또 도전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식물도 많아져서 좋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도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들이 한층 더 나은 생활들을 지루하지 않은 일상을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치유농업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면서 법이 생겼어요. 치유농업이라는 거는 어떤 식물을 만지면서 흙을 만지면서 우리가 어떤 치유의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활동들을 치유농업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농업 활동을 전문적으로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장애우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런 전문가가 되시려면 치유농업 전문가 국가 자격증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들은 저희 농서남북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농작물의 일반적인 농작물 포함, 도시농업이나 생활원예나 원예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가득하니까 한번 오셔서 그 책자들을 이렇게 넘겨가시면서 조금 더 이쪽과 친해지시면 식물들과 친해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7733-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수 있습니다.